아이고, 우리 기준님 바라보니까 다 죽어가는 얼굴로 들어왔다, 그자. 이 사람은 지금 궁합을 보려고 찾아 드신 거야? 첫 번째 남자 아니죠? 재훈이요.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번째 이분도? 네, 결혼식 올렸어요. 네, 이두 사람 간에 첫 번째는 첫 번째이고, 두 네. 번째는 두 번째이고, 네. 이 사람 간에 이렇게, 자, 이 사람하고의 불화가 조금 들어와 있다. 소리가 나요. 자, 내가 한번 실패를 했더라면,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응? 내가 잘, 사람을 잘 선택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본인 지금 뭔가 꼬였다 소리가 먼저 나오고, 본인이 신에 이렇게 점사를 보러 다녀봤을 거예요. 신의 줄이 조금은 있다. 가득하다 소리가 먼저 나오고, 언니야, 내가 외롭다. 사실은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다. 응? 결혼을 하더라도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까지도 안 된다 소리가 나. 그러니 남자 복이 전혀 없어. 내가 뭘 쫓아갔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로 내가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돼. 분명히 이 남자가 들어왔을 적에도 다른 남자가 분명히 또 하나 더 있었을 거야. 잘못 선택했다 소리가 난다. 우리 할매가 그러거든. 응? 할머니가 네가 무엇을 쫓아갔는지 네 자신이 더잘알 거라 그래. 응? 내가 내돈 벌어서 살아야 돼, 언니는. 남돈 벌어서 받아서 쓰기에는 너 알겠지? 응? 한마는 사주기는 한데, 언니야. 힘들고 얼굴 보니까 너무 지금 뭐 피폐해져 있다. 근데 괴롭힘 당하냐? 응? 첫 번째 남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혼을 해서. 근데 두 번째 남편은 경제적인 것만 보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바로 그냥 벗어야 돼요. 하루에도 뭐 다섯, 여섯 번은 뭐 기내수 기본이고 뭐열 번. 제가 산부인과를 수시로 다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거부를 하면 너는 내돈 쓰면서 내가 하자는데 그것도 못하면 너는 내돈쓸 자격도 없다고 하고 제가 정말 정신병원에 갈것 같아요. 뭐라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언니. 자, 그만하라 소리가 먼저 나온다, 언니야. 응? 이러다가 언니가 돈을 쫓아갔다가 계속 이 돈을 받아 쓰려면 언니가 오히려 정신병에 걸려서 또라이가 될것 같아. 어? 그러니, 제발. 거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언니 보고 이혼해라 마라 할 수는 없어. 그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답도 안 나올 거고, 받은 돈만큼의 횟수만큼 해주고 나오려면 아직까지 언니는 더 있다 와야 돼. 얼마나 줘야 되겠어? 안 그래? 그러니, 절대적으로 헤어지라 소리가 먼저 나온다.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혼해라, 언니야. 이러다가 이 사람 도착증? 그게 있는 것 같아. 전부인하고도 그래서 헤어졌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분도 돌싱이고, 본인도 돌싱이고, 이러다 서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나는 언니 니 팔자 언니 니가 꼬아 못다고 보이거든. 응? 내가 내돈 벌어서 써야 돼. 스스로 일궈 나가야 된다고. 응? 자신감 있으세요? 헤어져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응? 언니한테 그냥 쉽게 헤어지, 져줄 사람이야, 못 돼요. 거짓짓을 해서도 언니는 거기서 나와야 돼, 탈출해야 돼요. 언니한테 이돈 변화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그래요? 들어와 있으니까, 이번 연도, 응?
넘기지 말고 그거를 사고로 치세요. 사고로 쳐서 나아가세요. 나아가시고 내년 초반까지, 1, 2, 3월까지 정리를 하시는 게 언니한테 맞아요. 응? 알겠지? 뭐, 하루에 열댓 번이고 뭐 간에 뇌가 정신병 걸린다. 쫓아가면 안 된다. 사람이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쫓아갔다가 언니, 어? 만신창이 난다. 응? 알겠죠? 미안해. 이상. 뭐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결정을 못 내려서 왔구나. 이혼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 언니 돈, 언니가 벌어서 그렇게 사시는 게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